어떻게 할지 몰라. 축구 좋아한다며. 난 축구 좋아하는데. 보는 거? 보는 걸 좋아하는데. 그치, 게임을 하는 건 별로지. 게임은... 마침 또 축구에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. 해봐, 아무나 골라봐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, 게임 일단. 리그를 먼저 고르고. 아, 리그도 선택할 수 있어? 나라도 할 수 있어. 아, 진짜? 나 약간 첼시 할래. 첼시 할래? 어떻게, 어떻게 가? 사실 X가 이제 뒤로야. 그래서 EPL 볼 때 어느 팀 좋아했어요? 저는 첼시 좋아했어요. 그래, 내가 첼시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. 약간 첼시 할래. 첼시 할래? 어떻게, 어떻게 가? 사실 X가 이제 뒤로야. 그렇지? 어, 그 이거는 뭐야, 이거는? 그건 달리기. 아, 나 이거 진짜 어렵다.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어려워. 네모, 네모. 그, 어, 안쪽에. 오, 좋아, 좋아. 일단 슛 아, 한번 쐈어. 그런 거야? 어.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십 명한테 이런 걸 가르쳤다. 진짜? 어. 여자 수십 명? 여자한테는 수십 명 가르쳐보려고 한 적도 없었어. 공 떠있을 때 네모를 막 눌러봐. 오, 슛을. 그걸 지금, 오, 들어갈 뻔했는데. 오, 들어갈 뻔했는데. 아, 왜 아무도 없어? 아, 왜 아무도 없어? 슛! 아, 아니, 멍청아, 너는 왜 한 번에 그냥 알아서 골 좀 넣어줘? 아니, 내 잘못이지. 제가 문제야. 아, 옵사이드다. 아, 옵사이드. 너무 나가 있어, 너가. 왜? 골 욕심. 어, 아니다. 오, 좋았어. 오, 좋았어. 오! 안 돼! 안 돼! 아, 자꾸 세게 차게 완전 날려, 자꾸. 아, 저를 미안해. 의외로 너무 재밌었습니다. 게임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. 아니면 우리 둘이 같은 편 해가지고 해볼래? 그렇게 할 수 있어? 응. 아, 근데 그럼 오빠는 답답할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넌 계속 패스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돼. 안 돼. 첼시로 하고 너 제일 싫어하는 팀 어디야? 나? 어. 맨시티. 근데 너무 잘해. 맨시티 하지 말자. 하지 말자! 맨시티 너무 잘해. 내가 이겨줄게. 기를 쓰고 이겨버릴 거야, 한번 내가 이번에. 뭘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. 내가 초대해오고 내가 해왔던 게임이고 저는 옛날에 그 게임에 완전 고수였는데 장담하는데 세계급이었던 거야. 월클. 슈퍼스타급이었다고 난 진짜 장담해. 난 동네 풀스방 자체 대회에도 나가서 막 상금 딸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파였고 훈련 시간도 일주일에 한 50시간 이상을 했으니까 여기 부둔살백이고 막 내가 다 이겨줄게. 모든 걸 내가 막아야 돼. 지금은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컴퓨터랑 안 돼. 자, 빨리 집중해. 아자르 일로 와. 나도 어, 좋아 지금 어, 네. 엄청나게 좋은 수비였어. 만원빵 하는 느낌이야 지금.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. 이게 왜 파울이야? 아이고, 아! 자, 없어, 나 같아. 오, 뭐야, 옵사이드. 옵사이드 아니야? 어? 아우, 뭘, 잘해, 애들이. 맨시티라 그런가? 응, 맨시티라 그런 것 같아. 게임에도 돈 발랐나봐. 맨시티 팬들이 들으면 되게 속상하겠다. 딱히 좋아하는 팀도 없고 그때는 맨시티에 내가 가지고.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첼시 좋아했어요. 그래, 내가 첼시를 되게 안 좋아했거든. 첼시는 진짜? 상대를 맨시티입니다. 기를 쓰고 이겨버릴 거야, 한번 내가 이번에. 쟤도 아니야? 뭘 잘해, 애들이. 왜 제가 대사를 맞추고 있는 거죠? 뭐야, 왜 못 막아? 저 꺼뜩해. 너무
우리가 공격으로 나갈 수 있어. 세계급이었던 거야. 월클 슈퍼스타급이었다고 난 진짜 장담해. 근데 그랬던 내가 어떤 이 세월의 무상함을 못 이기고 은퇴한 지단 마냥 컴퓨터한테 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참. 아, 막지 말아주지. 한 꼬만 넣자. 돈이 많아서 그래. 게임에도 돈 발랐어. 게임에도 돈 바른 맨시티 명언이다 오늘. 네. 윤승이. 오, 하나 넣었어. 윤승이. 오, 하나 넣었어. 넣었다. 우! 난리 났어. 짱이야. 내가 패스 해줬어, 오늘. 좋아. 네. 게임에 돈 쓴 맨시티한테 한 골 넣었어. 만수를 이겼다. 좋아, 이제 감 잡혔어. 일로 와. 공 다 뺐네. 아, 이제 공 나가야 돼, 이제. 대박. 와! 짱이야. 오! 짱이야. 2대0으로 역시나 지는 게임을 어떻게 하니까 옛날 감각에 살짝 살아나면서 2대2까지 쫓아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야? 나 옛날 나오는 거야? 근데 그때 되게 흥분되더라고. 2대2까지 쫓아가니까 약간 월드컵 느낌도 좀 나고. 오! 오! 좋은 타이밍에 쉬셨어. 순간적으로 파손. 안 돼! 오! 안 돼! 아자리다. 데이터로 펜스만 갔다 그러면 다 무슨 펜스만이야?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 진짜 재밌었거든요. 진심으로. 너무 재밌었거든요. 쟤 잘한다. 이거 쟤 뭐야? 아구에로. 아구에로. 아, 아구에로야? 맨시티는 왜 좋아요? 맨시티에 내가 가서. 좋아하는 선수가 있어가지고. 누구? 그 공격수 중에 아구에로라는 선수가 있는데. 아구에로라는 선수가 있는데. 아, 그 선수가 아르헨티나 리그에 있을 때부터 팬이었어가지고. 아, 아쿠에로 무서워. 아구에로 무서워. 오줌마. 아구에로 무서워. 오줌마. 와, 쟤 진짜 잘한다. 아깝다. 얘 어떻게 이래, 쟤는? 쟤 득점왕이니까. 아, 얘가 득점왕이야? 그래도 유명한 거구나, 그러면. 아, 졌어. 아깝다. 동점까지 갔는데. 잘했어, 오빠 짱이야. 짱이야. 나 라면 먹어야 되는데. 라면? 라면. 2시네, 벌써. 재밌다. 아쿠아리움 만드네. 코엑 들어가? 그럴 것 같아. 나 집가도 옷 갈아입고 가야 돼. 파이팅. 코엑스 잘 가고.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. 밥 먹. 응? 그 얘기를 안 하네, 진짜. 예비스에 라면 먹으러 갔어요. 아, 했어요? 네, 자세히 안 먹을게요.